전국적인 조직을 움직이고 대규모 대중집회를 수시로 하려다 보니 박헌영한테는 엄청난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조선공산당이 짜낸 아이디어가 거액의 위조 지폐를 찍어내기로 한 것입니다. 일제시대에 조선은행권을 찍던 조선정판사에서 말이죠. 해방 직후 혼란기라 워낙 위조 지폐가 많이 돌아다니던 때였다고 합니다. 게다가 조국혁명이라는 숭고한 목적을 위해 수단이 문제냐 하는 생각을 했을 거고 군부대까지 당원들이 대거 침투해 있을 테니 자신감이 하늘을 찔렀겠죠. 그러나 워낙 많은 가짜돈이 시중에 유통돼 경제가 흔들릴 정도가 되니까 경찰이 수사에 나서게 됐습니다. 그리고 가짜 지폐를 찍은 징크판이라고 하는 인쇄 원판이 발각되면서 그만 꼬리가 잡혔던 것입니다. 붙잡아서 조사를 하다 보니 주범들이 다 조선 공산당원들이었고 엄청난 정치적 사건으로 비화됐던 것입니다. 당시 이름도 모르는 아직 정부도 세워지지 않은 나라에서 일어난 일을 미국 뉴욕타임즈, AP통신까지 취재하러 올 정도로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습니다. 실상이 알려지자 공산주의 막연한 호감을 갖고 있던 대다수 국민들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공산당은 독립운동하는 애국투사인 줄 알았는데 나쁜 짓을 하는구나. 공산당은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구나. 일이 발각됐는데도 거짓말도 서슴지 않고 오히려 폭력으로 뒤집으려 하는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된 겁니다. 그전까지 공산당을 두고 보던 미군정도 본격적으로 조선공산당을 탄압하기 시작했고 1946년 9월에는 마침내 박헌영 체포령이 내려집니다. 미군정이 등을 돌리고 믿던 여론도 등을 돌리고 결국 박헌영은 눈물을 머금고 북한으로 도주하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박헌영은 경찰의 검문을 피해서 시체로 위장해 관 속에 누워서 장례차로 38섬을 넘어 월북했다고 합니다. 박헌영이 북한으로 건너가면서 김일성과의 본격적인 갈등과 경쟁이 시작됩니다. 박헌영은 1900년생, 김일성은 1912년생. 박헌영은 경성고보를 나와서 20년 넘게 조선의 공산당 조직을 총지휘한 거물인데 김일성은 아무리 소련군을 없고 북한 권력을 장악했다지만 박헌영 일당이 보기에는 한마디로 듣보잡이었습니다. 그런데 1946년 7월 말 소련 수상 스탈린이 박헌영과 김일성을 모스크바로 부릅니다. 각각 남북한 정세 보고를 들은 뒤에 김일성에게는 소련 군정 협력 받아서 북한의 소비에트와 정책을 조기 실현하도록 투쟁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박헌영에게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분투하는 그대의 혁명투쟁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지켜본 공산당원들이 아, 소련의 의중이 김일성 쪽으로 기울어졌구나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전까지는 박헌영의 조선공산당이 한국의 유일한 공산당이고 평양은 조선공산당의 분국 형식이었는데 그 뒤로 북한에는 김일성의 북로당, 남한에는 박헌영의 남로당으로 두 개의 공산당이 생긴 셈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박헌영은 가뜩이나 초조했는데 위조 지폐 사건 때문에 본거지를 버리고 북한으로 가게 되니 사실상 자기 아래라고 생각했던 김일성의 수하로 오히려 들어가는 형국이 되고 만 것이죠.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 무리수를 두게 됩니다. 박헌영이 다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벌인 이른바 신전술이 바로 폭력투쟁이었습니다. 원래 막스 레닌의 공산주의 이론은 혁명을 위해서는 폭력을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폭력이라는 것이 우리 조국에는 너무나 끔찍한 참상이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양민들의 피와 눈물을 흘리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박헌영의 지령을 받은 남로당원들이 처음 일으킨 사건이 1946년 10월 일어난 대구 10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제주 4.3 사건이나 여수 순천 사건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지만 폭도로 변한 시위대가 대구와 경북 전역을 휩쓸면서 대구에서 경찰관 38명, 경북 18개 군에서 경찰관 80명을 살해하고 민간인 97명이 사망한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이태수 영천 군수는 도끼와 죽창으로 난도질해서 죽였고 경찰관 부인을 완전히 벌거벗긴 채 사지를 찢어서 죽이기도 했습니다. 박헌영의 지령으로 일어난 두 번째 대규모 봉기가
1948년 제주 4.3 사건입니다. 5월에 남한에서 단독 총선거가 실시되니까 박헌영 입장에서는 남한의 권력을 다시 빼앗아 올 수 없게 되는 위기에 처한 거죠. 단독 총선거를 막겠다는 명분으로 일으킨 것이 제주 4.3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성격에 대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은 대통령 재임 시절인 1998년 11월 23일 미국 CNN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주 4.3 사건은 공산당의 폭동으로 일어났지만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많으니 진실을 밝혀 누명을 밝혀줘야 한다. 이후 무려 9년 동안 계속된 폭력 투쟁과 진압 과정에서 무려 만 명이 넘는 사람이 희생된 엄청난 비극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일어난 사건이 1948년 여수 순천 사건입니다. 제주 4.3 사건 진압을 위해 출동하라는 명령을 국군 여수 14연대에 침투해 있던 남로당원들이 거부하고 반란을 일으키면서 촉발된 사건입니다. 여수 순천은 물론이고 보성, 고흥, 광양, 구례, 곡성까지 남로당원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끔찍한 폭력을 휘둘렀고 군격이 진압하는 과정에서 무고한 양민들까지 많이 희생됐습니다. 이 사건으로 사망한 사람이 무려 2,600명이 넘습니다. 중상, 경상자가 1,600명, 행방불명된 사람이 4,300여 명. 전쟁이나 다름없는 참극이 벌어진 것입니다. 월북한 뒤 남한의 가장 가까운 해주에 머무르면서 폭동을 지령해서 대한민국의 탄생을 가로막고 신생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박헌영. 공산혁명이라는 명분 아래 수만 명의 목숨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 박헌영. 과연 그의 운명은 어떻게 됐을까요? 다음 시간에는 1950년 6.25 전쟁 과정에서 박헌영의 역할과 김일성과 박헌영의 갈등, 그리고 박헌영의 최후를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은 도서출판 휘선, 박윤식처, 대한민국 근현대사 시리즈에 기술된 내용입니다. 대한민국의 근현대사, 옛날 얘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의 이야기입니다.